우리가 살이 찌는 가장 큰 이유가 과식이죠, 과식. 많이 먹어서 찌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탄수화물이죠. 밥을 먹었다. 이러면, 그 밥이 잘게 쪼개집니다. 우리 소화 요소에 의해서. 그래서 다당류가 되고, 이당류가 되고, 단당류로 되어서 우리 몸에 이제 드디어 피 속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빨리 흡수되면 될수록 그 당분이 다 지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은 이 단당류가 흡수가 되기 전에 이 단당류를 다시 끌어모아서 좀 다당류로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크게 만들어져 버리면 우리 세포로 잘못 들어오니까 소화와 흡수가 좀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화랑 흡수가 느려지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흡수가 돼 버리면 몸속에 지방이 돼 버리는데 흡수가 안 되면 대변으로 나가 버릴 수 있는 거죠. 나는 치킨을 먹었지만 몸에서는 흡수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많은 분들이 이게 몸에 쌓이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고 싶기는 해. 맞아요. 이제 밥을 먹으면서 내 몸에 쌓이는 게 아니라 바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 이 부분인데 그러면 아니 근데 맛있게 먹고 배출 잘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특히 이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이 이 우리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차단함으로써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우리 몸에 독소로서 쌓이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동물 실험으로도 입증이 되었는데요. 이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을 섭취한 쥐의 대변을 검사를 해봤더니 섭취하지 않은 쥐에 비해서 이 다당류, 아까 다당류를 그대로 빼준다 그랬잖아요. 다당류 함량이 5배나. 그대로 그냥 체외 배출 효과가 있는 거죠. 아니 사실 제가 다이어트는 늘 하고 있잖아요. 뭐 맨날 그쵸. 실패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근데 운동하고 또 식단 관리를 잘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빠지는데 이 몸속에 곳곳에 껴있는 내장 사이에 있을 것 같은 그 지방 느낌 아시죠? 네네. 근데 이거가 혹시 모유유래의 유산균도 이 내장 지방을 없애는 데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흡수를 덜하게 하니까 우리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건 탄수화물이 중성 지방으로 바뀌어서 내장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탄수화물을 다당류 형태로 배출을 시켜주니까 아무래도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내장 지방은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라 정말 장시간 걸쳐서 쌓여 있는 건데 그것까지 빼준다라는 거 정말 대단한 건데요. 대단하죠. 그래서 국내 그두 병원에서 시행한 임상 평가 결과도 있는데 과체중 집단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요. 각각 8주와 12주 후에 내장 지방과 허리둘레가 줄었고요. 또 설사형, 과민형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 역시 현저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